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두리의 추억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남 통영 출신이지 않습니까? 통영은 바닷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통영을 방문해 보신 분들 계속 많으시겠지만 이게 통영 전경입니다. 통영 인근에는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이 많습니다. 가두리라는 것은 가는 여러분들 겉이라는 뜻일 것이고 두리라는 것은 둘러다는 뜻인 거죠. 겉을 이렇게 에워 싼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에서 선관위가 국민들을 다 에워 싸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에워 싸가지고 사전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 다 모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전투표지가 어디에서 만들어진지 모르게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무 데서나 사전투표지를 다 만들어 쑤셔 넣을 수 있게끔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가두리를 다 둘러버린 거, 가를 국민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이라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가가지고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찍자고 되고 인쇄 날인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그대로 이제 돼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에 다 갇힌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서 뭐가 일어날 거냐. 그냥 자기 감,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믿음 이런 것은 감정과 욕망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은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면은 현재 상황을 진단할 수 있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방송 초두에 소개했듯이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서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서울시장 역대 선거에 대한 선관위 발표 득표수 분석 자료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14년 사전투표 조작이 본격화된 2014년 서울시장 선거부터 2022년 서울시장까지 네 번 서울시장 선거에 모두 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선거의 최종 결과물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모두 다 일정한 규칙에 의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유령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특정 정당의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종류의 전산조작이 있음을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가두리 양식장에 국민들을 갖춰놓고 가두리 양식장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것만큼 적나라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전투표를 얼마만큼 부풀렸는지 선거인수 기준으로 유령 사전투표사를 몇 표나 투입했는지 모든 자료들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투입이 된 겁니다. 투입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어느 놈이 했는지만 못 잡아낸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 자료를 누가 발표를 한 겁니까? 이 원재료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자료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 발표의 책임자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향후 선거가 여러분들 다 정직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동일한 선거 프로그램을 또 돌릴 거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돌리고 난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이만큼 돌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이렇게 이름 돌아가는 겁니다.
샘플 하나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4년도에 정몽준 후보하고 여러분들 박원순 후보가 다퉜던 데입니다. 156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566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율이 11.41%인데 12.55%로 1.34%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1056표를 사전투표율을 1.34% 1.14% 이런 부풀려 가지고 10장당 한 장을 투입해서 선거 결과를 만진 겁니다. 그게 전부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가두리 양식장이 다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처음에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김소연 변호사가 대통령을 위한 변호를 올렸는데 절반은 맞을 수 있겠지만 이 가두리 양식장이 더욱 견고하게 공고하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큰 뭡니까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거는 그냥 의견이 아니고 팩트한 겁니다. 대통령이 침묵함으로써 이것을 여러분들 구체화한 겁니다. 이 내용은 다시 여러분들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역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대로 여러분들 다 똑같은 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거마다 동일한 조작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범인만 못 잡았을 뿐이다. 핵심은 사전투표를 쑤셔 넣는 거다. 이야기죠. 예.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10나노급 반도체 미세공정을 여러분들 주도해가지고 D램 반도체를 전 세계 수출하고 D램 반도체만 여러분들 거치는 것이 아니고 고대역폭 메모리 AI용 메모리를 만들어서 뭐죠 공급할 수 있는 나라에서 선거라는 더하기 빼기 하나 제대로 못하고 더하기 빼기에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거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 나라의 미래란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봐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은 나라가 지금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를 안 하겠죠. 왜? 국민들이 저항 안 할 거라고 알기 때문에. 짐승들의 나라면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이거는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인 겁니다. 어떻게 선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렇게 이름들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 이거를 덮는 걸 봤는데 의사들을 때려잡는 걸 보니 그걸 진심이라고 보겠습니까? 정말 잘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옥석을 구분할 수가 없고 사람이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없고 경중을 구분할 수 없으면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고생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나아가야겠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름 그냥 목전까지 이름 도달하는 것도 그냥 결국 꾸준히 했을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힘을 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여러분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 김덕영 감독이 영화도 잘 만들지만 글도 참 잘 씁니다. 그래서 이 활자로 보는 건국전쟁을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편했습니다. 킹덤북스에서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이 건국전쟁을 보시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런 감동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힘겹게 오늘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